지금 6월 7일 4시 8분이에요. 퇴근하고 왔습니다. 바로 씻고 얼른 가서 촬영해 볼게요. 오늘 거 찍어야죠. 안녕하세요. DJI 미니 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날까지 1일 1영상 지금 이어가고 있는 바라던 드론의 바라입니다. 오늘 해보고 싶은 거는 내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어떻게 찍어줄지,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또 어떻게 찍어줄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가로등이 있습니다. 이 가로등 사이를 DJI 미니 3가 센서가 있는 드론이니까 센서를 활용해갖고 여기를 찍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일 1영상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면은 뭔가는 도움이 될 만한 게 찾아질 겁니다.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웬만하면은 정보보다는 몸으로 뛰는 거 그 위주로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럼 가보죠. 여기 보시면 경사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액티브 트랙을 해가지고 드론이 저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를 알아서 잘 올라오면서 쫓아오는지, 반대로 내려올 때는 얘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쫓아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하나 둘 셋, 저 클릭하고요. 1.3m 액티브 트랙 트레이스 고. 2m는 돼야 되나 본데? 2m는 돼야지 되네요. 여기에서 내려 볼게요. 최저가 1.6m, 최저로 내렸을 때 그 정도 높입니다. 1.6m. 여기에서 제가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. 알아서 잘 올라와서 비행을 하네요. 액티브 트랙의 트레이스 상태에서 이제 좌측으로 돌려보겠습니다. 돌리니까 그냥 POI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요. 저 지금 오른손은 가만히 있고 왼손으로 돌기만, 좌측으로만 했는데 나를 중점으로 두고 POI가 됩니다. 여기에서 뒤로 좀 하면은 위로 좀 올리고 뒤로 좀 하면은, 야 이거 헬릭스가 돼버렸는데요? 그쵸? 저를 중심에 두고 헬릭스가 돼버렸네. 야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. 아, 배터리도 없는데 꼭 이래. 아무튼 밑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. 내려가면은 쟤도 내려올지 아니면 위에서 나를 찍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고도가 다시 내려올지. 오, 내려오네요. 고도가 다시 내려올지. 오, 내려오네요. 지금 내려와가지고. 네, 그래. 그냥 뒤로 가. 어이, 어이. 뒤로. 어이, 어이. 아,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네요. 아, 얘가 재밌는 게 제가 위에서 내려왔잖아요. 얘도 내려오고 나서는 제가 맨 처음에 설정했던 높이, 그 정도 높이에서 저를 계속 찍어줍니다. 그럼 뭐 이렇게 된 김에 한번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. 가보자. 아, 놓쳤다. 하나. 대박. 그 다음 해보고 싶은 거는 얘 정지
정지 거리가 좀 궁금하거든요. 스피드는 노멀로 돼 있고 센서는 정지로 해놨습니다. 장애물 회피 동작을 안 하고 자동으로 호버링 한다고 써져 있어요. 자, 노멀인데 풀스로잉을 하면은 얼굴만 찍지 마. 풀로 해봤자 속도가 저절로 줄어드네요. 아이고, 왜 눌렀어. 풀로 땡겨봤자 속도가 저절로 줄어들어요. 쭉 뒤로 하면은 지금 20. 시속이 이렇게 붙는데 전진을 해볼게요. 센서에 밑에가 뭐 걸리니까 그런가 봐요. 속도가 많이는 안 올라와요. 그러네. 장애물이 걸리면은 속도가 줄어듭니다. 반대로 우회로 해볼게요. 여기에서 끄기로 하면은 당연히 저한테 부딪힐 거고 그거는 안 할 거고요. 우회로 해놓고 뒤로 했다가 앞으로 하면은 야 옆으로 야 맨 처음부터 옆으로 가면 어떡해. 자, 저를 십자가 가운데 딱 놓고 가보자. 노멀로 가득 당겼는데 알아서 피해 갑니다. 그러면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비행을 여기 가로등 사이사이를 이렇게 가보는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. 노멀로 갈 거고요. 저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왼쪽, 오른쪽. 내가 가로등을 그냥 간다 해도 지가 알아서 피해져. 와,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간다고? 오, 이런 게 가능하다고? 이야, 대단하네요. 센서 드론의 좋은 점이 확실하게 있네요. 부딪히고 싶어도 안 부딪혀져. 센서를 그렇게 무조건 맹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정도는 된다는 거. 부딪히고 싶어도 못 부딪혀요. 부딪히고 싶은데 센서가 대박인데? 야, 무섭긴 하다, 야, 그래도. 아, 이거 세로 모드로 했을 때, 퀵샷이 되나 한번 볼게요. 퀵샷은 세로 모드밖에, 가로 모드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. 헬릭스 높이는 매우 높게, 120m. 드론이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써져 있잖아요. 이게 헷갈리신다면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얘를 돌려버리면은 드론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이쪽이잖아요.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쪽이다 그러면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스타트 누르시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1일 영상 계속 될 거니까 DJI 미니3 프로에 관심이 있다면은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DJI 미니3 프로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을 때까지 실험은 계속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보죠. 감사합니다. 끝! 갑자기 궁금해서요. 얘가 미러리스트고 얘는 드론이잖아요. 가까이서 꽃사진을 찍었을 때, 사진을 찍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내일은 뭐 하지?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. 내일은 뭐 하지? 아, 저 송풍기 있거든요. 송풍기로 바람이 어느 정도 강할 때 강풍주의가 뜨는지 그거 내일 한번 알아볼게요. 그거 괜찮겠다. 그쵸?
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.